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이랍니다. 오전 시간 장덕리 세컨하우스 시골집 바오쌤의 농원에서 토란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토란 캐기, 텃밭에 심어놓은 토란. 이 토란 이파리를 어느 지인이 이 이파리를 사용한다고 토란 캐기 전에 잎사귀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일부 연하고 그런 걸로 잎사귀는 오렸습니다. 가위로. 이 가위로 뚝뚝뚝뚝 자르면 잘 오려져요. 그래서 토란 잎사귀도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1kg 정도를 이 토란 잎을 자르고 이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가위로 캐기 전에 토란 캐기 전에 이 우산처럼 생긴 걸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다 자른다. 그래야 캐기가 쉬워요. 그런 다음에 이 줄기를 캐는 건데요. 저 캐는 방법을 보실까요? 토란잎 따고 그리고 줄기를 먼저 자릅니다. 이 토란 줄기가 말리면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위 이 나시로다가 줄기가 엄청 굵어서 나시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줄기를 먼저 쫙 자른답니다. 이 줄기가 맛있어 가지고 줄기 말리면은 육개장 그런 데다가도 넣어서 끓여 먹어도 맛있고 무침해서 나물로 해 먹어도 맛있고 그렇답니다. 그런 다음에 도구는 제가 요 인상캐는 산상캐는 도구로다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 줄기를 자른 줄기를 이렇게 옆에로 하면은 이 토란이요 은근히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 이렇게 캐면은 이 속에 엄청 깊게 해야지 돼요. 해볼까요? 이거를 깊이 넣어서요. 원래 사비로 해놓은 건데 이거 바글바글 들어있어요. 제가 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거 한 거에서 이게 제가 작년에 요 조그만 거 이거 저 장갑은 꼭 끼어야지 돼요. 근데 요 조그만 거 하나를 제가 심은 건데요. 하나에서 이렇게 크게 자란답니다. 이렇게 엄청. 그리고 옆에 타닥 다닥 붙어요. 이게 토란이 옆에 다닥다닥 이렇게. 바오쌤이 농원에 토란이 이래서 토란을 제가 많이 해서 나눔도 하고 올해서부터는 제가 토란 말려가지고 200g에서 300g 담아가지고 만원 했더니 그래도 잘 나간답니다. 토란 때 줄기 말린 거 300g에서 어떤 때는 500g도 주고 그랬더니 만원에 했더니 많이 잘 나간답니다. 저 생토란이고 한 100kg도 넘게 지금 말려놨어요. 그리고 나눔도 많이 했고요. 바오쌤입니다. 영상 끝.